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2022년 1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등촌로 화곡남부시장 일대 허가제 거리가게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무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지난 28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4회 강서 상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강서구의 대표 전통시장 중 하나인 화곡남부시장 주변은 그동안 거리가게가 보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주민 통행에 불편이 많았는데요. 강서구가 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주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등촌로 화곡남부시장 일대 85m 구간에 허가제 거리가게를 조성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구민들의 보행권과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로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존 노점이 작지만 규격화된 거리가게로 질서 정연하게 바뀌었습니다. 또 거리가게 판매대 12개가 새로 제작돼 설치됐으며 보도 중간에 있는 가로수 일부와 보도가 정비됐습니다. 한편 이번에 조성된 거리가게는 내년 1월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며 구는 허가제 장단점을 시범 운영 기간에 파악해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강서구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무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2021년 공동주택관리 실무 자료집은 방대하고 복잡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이번 자료집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800부를 제작해 지역 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36개 단지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자료집을 통해 주택관리 업무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로 관리 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8일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제14회 강서 상공대상 시상식이 개최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맡은 바 경영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 지역 상공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시상식에는 주식회사 제트콘코리아 도영주 대표이사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상에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박성근 주무관과 강서경찰서 박광서 경리계장 등 4명이 수상했으며 사회봉사 부문에는 유영규 강서방송 사회이사 등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외에도 GS데이터 주식회사 권선복 대표이사 등 4명이 강서구청장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강서구 상공회는 이날 어려운 이웃에 써달라며 성금 3천만 원을 강서구청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29일 강서구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수준 높은 공교육과 행복교육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2021 서울 미래교육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현송 강서구청장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과 백정음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미래교육의제의 공동해결을 통한 수준 높은 공교육 지원의 일환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2.0 도약 지원과 디지털 미래창작소 구축 지원 등 다양한 미래교육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편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나갈 방침입니다.